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강명희 작가의 신작 소설집 잔치국수 분천 어린 농부를 소개해드립니다. 작가님은 지난해 2월 세 번째 소설집 65세를 출간하셨고 이달에 출간한 잔치국수 분천 어린 농부는 독일에서 억척스럽게 우리 것을 지키며 사는 한인들의 모습과 집을 나가 40년 만에 돌아온 남편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억척 여인의 농사짓는 이야기, 남편이 죽자 아들을 데리고 제가한 험난하고 짠한 여인의 삶, 이렇게 세 편의 중편 소설로 이루어져 있지만 각 중편 소설들은 옴니버스 형식으로 또 몇 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이 시간에는 잔치국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잔치국수 지연이 강명희. 아침을 느지막이 먹고 분자 씨는 A의 집에 가기 위해 전차를 탔다. 전차로 20분을 가면 라인강 가까이에 있는 애희의 임대 아파트가 나온다. 분자 씨는 일주일에 세 번 전차를 탄다. 분자 씨의 오늘 드레스 코드는 빨강이다. 하얀 티셔츠에 빨강 밀방 원피스를 입고 빨강 자켓을 걸쳤다. 분자 씨는 한껏 멋을 부렸지만 멀리서 보면 원피스로 된 앞치마를 걸친 것 같았다. 빨간 구두에 빨간 가방을 드는 것도 잊지 않았다. 복권 판매점은 전차 정류장과 A아파트 중간에 있다. 일주일에 세 번 그 시간에 복권을 사러 오는 분자 씨를 보고 판매점 영감이 웃을 듯 말 듯한 표정으로 인사를 한다. 구텐 탁! 분자 씨도 구텐 탁! 하고 영감한테 인사를 한다. 이젠 분자 씨도 50년을 산 나라의 말을 읽을 줄은 몰라도 어느 정도 알아듣고 간단한 것은 할 줄도 안다. 분자 씨는 항구도시 여수에서 배부리는 집 막내로 태어났다. 여수에서 돈자랑 하지 말라는 옛말이 있듯이 아버지는 배도 부리고 일본에서 암암리에 들어온 물건을 받아 웃돈을 얹어 팔았다. 사람들은 코끼리 밥통, 자생당 화장품, 심지어는 오렌지 주스를 사고 싶어도 분자 씨 아버지를 찾았다. 몇 번 단속에 걸리기는 했지만 아버지는 그때마다 별 어려움 없이 빠져나왔다. 분자 씨 아버지는 세상을 살아가는 요령을 잘 알았다. 돈 냄새를 잘 맡기로 유명한 부자다. 그런 아버지를 보고 자란 분자 씨의 꿈은 부자였다. 부자, 부자. 하지만 분자 씨는 부자가 되지 못하고 분자가 되었다. 아버지는 딸 이름을 지을 때 부유할 부자를 쓰지 않고 나눌 분자를 썼다고 말했다. 부자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으면 부자가 되었을까? 아버지 돌아가시자 그 많던 친정 돈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사업하다가 부도를 내 공중분해 시켰다. 오빠를 보고 분자 씨는 어떻게든 잘 살아보겠다고 독일에 간호사로 왔건만 허우대 멀쩡한 남편을 만나 평생 개고생을 했다. 광부였던 남편은 회사와의 계약 기간이 끝나자 하우스만 살림남이 되었다. 분자 씨가 돈을 벌어오면 집에서 살림을 했다. 살림을 너무나 깔끔히 잘해 분자 씨가 청소를 해놓으면 남편이 다시 하곤 했다. 재료를 어찌 구했는지 해마다 된장고추장을 담아 한인들과 나누어 먹었다. 터키 상회에서 사온 자잘한 오이로 오이지를 노릇노릇하게 잘 담갔다. 오이지를 썰어 온갖 양념을 하여 무치는 것은 분자 씨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었다. 분자 씨는 남편이 해주는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다. 하지만 남편에게 돈이 들어가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빠져나갔다. 남편은 뒤셀도르프에서 쾰른을 가야 할 때 기차를 타고 한 번에 갈 수 있는 곳을
택시 타고 고속터미널에서 가서 고속버스를 타고 퀘일런에서 내려 또다시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가곤 했다. 보기 좋은 허우대와 공부를 잘했다는 그 좋은 머리로 어떻게 하면 실속 없이 돈을 쓸까 연구하는 사람 같았다. 오늘도 분자 씨는 아버지처럼 부자가 되는 꿈을 꾸며 복권을 산다. 애인에 올 때마다 산이 일주일에 세 번 산다. 복권 사는 것이 분자 씨의 유일한 취미 생활이자 사치다. 어떤 사람이 경마장에 가서 말에다 돈을 거는 것처럼 분자 씨는 복권을 사며 꿈을 키운다. 헛된 꿈이라 해도 상관없다. 일주일 내내 복권 당첨 번호를 기다릴 때의 분자 씨는 희열을 느낀다. 아직까지 잔챙이 몇 개 당첨되고는 매일 꽝이다. 그래도 분자 씨는 여전히 복권을 산다. 오늘은 복권 파는 영감이 한마디 한다. Lord State Dear Good. 분자 씨는 빨강색이 잘 어울린다고 말하는 영감의 말을 알아듣는다. 영감의 얼굴에서 보인 야릇한 웃음도 놓치지 않는다. 분자 씨는 당쾌하고 활짝 웃으며 고맙다고 대답한다. 사람들이 분자 씨를 보는 시선은 언제나 저랬다. 40여 년을 수술실에 근무하며 살아남은 것은 분자 씨의 깔끔한 성격이 한몫을 했다. 수술 도구를 분자 씨보다 더 깔끔하게 삶아 말려놓는 사람은 없었다. 자기 것뿐 아니라 남의 것의 뒤처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글씨를 모르니 눈치로 배우고 외워서 하고 주문이나 기록할 것이 있으면 젊은 간호사에게 커피 타다 주고 구전일을 대신해 주며 부탁했다. 그럴 때마다 저 영감 같은 야릇한 표정을 분자 씨에게 보내곤 했다. 많은 연금을 받고 있는 요즘은 사람들이 분자 씨를 쳐다보는 시선이 예전과 다르다. 분자 씨는 그것이 돈의 힘이라고 느낀다. 돈은 그만이라는 것이 없다. 가서 보면 더 가지고 싶은 것이 돈의 속성이다. 분자 씨는 복권 한 장을 집어 빨간 가방 속에 고이 접어서 넣는다. 그리고 문법도 단어도 발음도 엉망인 독일어 실력으로 영감에게 말을 붙인다. 다음 주에 요양원에 들어갈 것이라 더 이상 못 온다고 손짓 발짓까지 다 하며 말한다. 영감님은 어느 요양원에 가냐고 묻는다. 분자 씨는 프란치스쿠스 알테하임이라고 말한다. 아, 거긴 부자 노인들만 가는 곳이에요. 영감님이 말한다. 나는 연금을 4천 유로 받아요. 하고 분자 씨가 말한다. 영감님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독일에서 분자 씨만큼 연금을 받는 사람은 많지 않다. 분자 씨는 마치 말 배우는 어린아이가 세상과 소통하는 것처럼 문법 어순 다 무시하고 아는 단어 몇 개 가지고 서툴게 영감에게 연금 자랑을 한다. 분자 씨를 보는 영감님 눈이 달라진다. 분자 씨가 퇴직했을 때 남편 수중에는 돈이 별로 남아있지 않았다. 소같이 일에 벌어다 준 돈 어디 있냐고 내 돈 내놓으라고 분자 씨는 남편을 두드려 팼다. 하지만 다 써서 없는 돈이 어디서 나오겠는가. 분자 씨는 눈앞이 캄캄했다. 직업 소개서에 갔더니 미국에 베이비시터 자리가 있다고 했다. 한 달에 $1,000를 준다고 했다. 미국에 가서 의사 약사 부부의 아기를 보아주었다. 수술실에 40년 근무한 분자 씨였다. 닦고 정리하는 것은 분자 씨 따라갈 사람이 없다. 아기 엄마에게 최고의 칭찬을 받았다. 미국에 1년 살며 갓난생이 아이를 돌 지날 때까지 키워주고 $12,000를 가지고 돌아왔다. 그랬더니 그 왼수는 음주운전으로 큰 사고를 내고 면허증도 빼앗긴 채 분자 씨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분자 씨는 남편이 사고를 수습하느라 진 빚을 갚아주고 빼앗긴 면허증을 찾아왔다. 그러고 나서 또 남편을 흠씬 두드려 팼다. 65세가 되자
연금이 4천 유로씩 나오기 시작했다. 수술실 24시간 대기조 간호사로, 땜방 전문 간호사로, 분자 씨 월급은 남들의 3배나 되었다. 연금을 많이 떼어갔으니 연금 수령액도 많았다. 또 분자 씨는 왼수 남편을 못 믿겠다며 보험회사에다 연금보험을 3개나 들었다. 그렇게 해서 4천 유로가 나왔다. 연금을 타기 시작하자 돈 먹는 하마 같은 그 왼수에게 못 맡긴다고 퇴직한 분자 씨가 연금 관리를 했다. 결혼하고 그때까지 싸운 것보다 마지막 2년 동안에 싸운 것이 더 치열하고 더 잦았다. 돈을 지키려는 분자 씨와 돈을 관리하겠다는 왼수 같은 남편과의 전쟁은 2차 세계대전만큼이나 처절했다. 약을 먹고 죽는다고도 해보았고 가출한다고도 해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러던 왼수가 어느 날 덜컥 누웠다. 췌장암 말기였다. 병은 빨리빨리 진행이 되었다. 가능성이 없다는 병원 측 말에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마지막 의식인 종부성사를 해달라고 신부님을 불렀다. 왼수는 자기가 왜 죽느냐고 펄쩍 뛰며 거절했다. 또 불렀다. 남편은 더 길길이 뛰며 거절했다. 또 불렀다. 남편은 그때도 거절하다가 끝내는 종부성사도 못 받고 신부님 앞에서 죽었다. 연금이 나온 지 2년 만이었다. 남편이 죽자 거짓말처럼 분자 씨에게 강 같은 평화가 찾아왔다. 분자 씨가 태어나 제일 잘한 것은 간호사가 되어 독일에 온 것이다. 제일 크게 받은 복은 남편이 일찍 죽어 분자 씨의 연금을 2년밖에 못 쓴 것이다. 처음으로 수중에 돈이 들어왔다. 4천 유로를 혼자 쓴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아침에 눈 뜨면 오늘 하루도 놀면서 130유로를 버는구나 하고 생각하면 저절로 신이 났다. 살아있기만 하면 일하지 않아도 매달 저 돈이 나오는데 오래 살아야지. 그때부터 분자 씨의 지상 최대의 목표는 120살까지 사는 일이었다. 아들은 취직해 인도로 간 후라 오롯이 혼자만의 돈이 되었다. 이상한 일이다. 돈 쓸 곳은 없는데 분자 씨의 돈에 대한 갈증은 끝이 없었다. 돈을 더 갖고 싶었다. 언젠가 아버지와 여수 밤바다를 거닐었다. 아버지가 주문받은 물건을 암그레로 넘기고 오는 길이었던 것 같다. 무슨 생각에 분자 씨를 거기 데리고 갔는지는 모르겠다. 아버지는 어둠 속에서 일렁거리는 바다를 보며 말했다. 돈이란 말이다. 저 바닷물 같단다. 아버지, 어째 돈이 바닷물 같아요? 목이 마르다고 저걸 한번 마셔보아라. 더 갈증이 나. 더 마셔보아라. 갈증이 더 나. 자꾸 마셔보아라. 자꾸 갈증이 나. 어째 물을 마시는데 자꾸 갈증이 나요? 그건 나중에 내가 돈을 가져보아라. 그러면 알 수 있단다. 오늘도 분자 씨는 복권을 사며 아버지가 오래전에 했던 말을 생각했다. 복권 판매점을 나온 분자 씨는 애희의 집 앞에 있는 한인 마트에 갔다. 둘러보고 새우깡과 잔치국수와 멸치 다시 팩을 샀다. 평소 친동기간처럼 지내던 시내 동생은 이곳을 떠나 시골 동네 내태탈로 가서 정원이 있는 넓은 집에서 편히 살고 있다. 하지만 분자 씨가 월세가 비싼 뒤셀도르프를 떠나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곳에는 한인 마트가 있고 한인 식당이 있고 간호학교 동창인 애희가 있기 때문이다. 애희는 가난한 집 장남에게 시집을 갔다. 얼마나 가난한지 하루 한 끼 먹기도 힘이 들었다. 애희는 일찍 결혼해 아들이 있었는데 분자 씨가 독일에 간다니까 아들과 남편을 팽개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따라왔다. 분자 씨는 처음 생긴 간호학교가 미달이라 담임이 추천을 해서 간 것이지만 애희는 학비가 들지 않고
졸업 후 바로 취직할 수 있는 학교를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다. 입학했어도 애희는 1등을 놓치지 않았다. 간호학교 시절 공부를 못한다고 분사 씨가 A에게 받은 수모는 따님에게 받은 것보다 많다. 애희는 분사 씨네 반 반상이었다. 담임이 임신을 해서 몸이 둔해지자 무엇이든 반상을 시켰다. 심지어 때리는 것조차도 반상이 했다. 아이들이 떠들면 담임은 손바닥을 내놓고 A에게 때리게 했다. 애희는 대개 때리는 시늉만 하는데 분자 씨에게 와서는 짝짝 매섭게 때렸다. 애희에게 손바닥을 맞을 때면 분자 씨는 야속하고 부끄러워 눈물이 핑 돌았다. 넌 왜 아직도 글을 못 쓰니? 그렇게 타박하면서 분자 씨의 손바닥을 아프게 때렸다. 잔치국수가 든 봉지를 안고 15평짜리 아파트인 애희의 집으로 갔다. 애희의 집은 1층이라 드나들기가 좋다. 분자 씨는 벨을 누르지 않고 가방 속에서 열쇠를 꺼내 따고 들어갔다. 자리에 누워있던 애희는 분자 씨가 오는 소리를 듣고 움찔거리며 일어나 앉았다. 뭘 좀 먹었어? 애희는 정확하지 않은 발음으로 뭐라고 대답하는데 분자 씨는 그 소리에서 먹었다는 말을 챙겨서 듣는다. 한인마트에서 사온 새우깡을 꺼내 접시에다 쏟아 A 앞에 놓는다. 세상이 좋아 이영 말리에서 추억의 새우깡을 먹을 수 있어 다행이다. 애희는 손을 뻗어 잡으려고 하나 잡아지지 않는다. 분자 씨가 새우깡 두 개를 집어 A 입에 넣어준다. 애희는 만족스러운지 삐죽거리며 웃는다. 간호학교 시술에 새우깡이 나왔다. 새우 향이 나고 바삭거렸다. 분자 씨와 애희는 그 이후 새우깡보다 더 맛있는 스낵은 보지 못했다. 그날은 분자 씨가 하도 공부를 못하니까 선생님이 따로 숙제를 내주었다. 분자 씨는 새우깡을 한 보따리 사들고 애희를 찾아갔다. 애희는 새우깡을 먹어가며 밤새 분자 씨에게 공부를 가르쳤다. 지금도 분자 씨는 그때 배운 인수분해를 조금 한다. 넌 한국에 있는 남편한테 가라. 애희가 분자 씨를 올려다 본다. 내가 양로원에 들어가면 넌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데 여기서 어떻게 혼자 살아? 애희가 뭐라고 말하는데 이번에는 그 소리가 가야겠다는 소린지 안 가겠다는 소린지 못 알아듣는다. 애희의 혀는 어느 정도 운동을 해야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풀린다. 이것아, 그렇게 잘나고 똑똑한 척 하더니 알츠하이머가 웬 말이야? 분자 씨가 쥐어박는 신용을 하며 구박하기 시작한다. 병은 걸리고 싶어 걸린 것이 아니건만 분자 씨의 구박은 학교 때 A에게 손바닥 맞은 것을 되갚는 것 같았다. 분자 씨의 손바닥은 지금도 통증을 기억한다. 등신, 평생 벌어 남편과 아들에게 돈을 보냈지만 이렇게 아프다고 해도 어느 누구 하나 와서 보질 않잖아. 너 살 궁리를 했어야지. 똑똑한 게 어찌 등신 같은 짓을 하냐? 가서 보지는 않았지만 네 남편은 여자 얻어서 살겠지. 널 오라고 하지도 않잖아. 너도 남자 하나 만들어 남들처럼 놀러 다니고 짜릿한 밤일 재미도 보고 살았어야지. 평생 수절하고 살면 누가 알아준대? 네가 밤일 맛을 몰라서 그래. 우리 웬수는 밤일 하나 잘했어. 결국 돈 한 푼 벌지 않고 밤일 하나 잘하는 거 가지고 그 인간은 평생 먹고 산 거지. 언제나 기생 오래비처럼 빼입고 집안도 모델하우스처럼 예쁘게 꾸며놓고 살았다는 거 아니냐. 그 재미 보고 산 사내가 서방 구경도 못하고 산 너보다 훨씬 낫다. 애희는 뭐라 뭐라고 한다. 아들 며느리 예쁘다고 말하는 것을 분자 씨는 용케 알아듣는다. 그래, 아들이 좋은 회사 다니고 며느리가 초등학교 선생이면 다냐? 결혼했을 때 한번 와서 보고 아직 못 봤으면 남이야, 남. 아들 장가 드렸으면
네 남편이 평생 돈 대준 너 데려다가 병수발 해줘야 할 거 아니야? 차라리 난 여자 얻어 사니 너도 남자 하나 얻어 살아. 그러는 것이 더 인간적이지 않아? 뭐 사랑한다고? 편지마다 그러는 것은 시간이 가면 돈이 매달 또박또박 들어오니 그러는 거라고. 등신아 정신 차려. 하긴 이 나이에 정신 차려 보았자지. 어느새 세월이 이렇게 갔냐? 25세 비행기 타고 여기저기 들러 꼬박 하루 온 것이 엊그제 같은데 말이야. 애희는 분자씨에게 뭐라고 한다. 분자씨는 애희의 어눌한 말의 통역사 노릇을 해도 좋을 듯 했다. 애희의 말을 용케 잘 알아듣는다. 내 아들이 인도로 취직해서 간 거? 그거 지 인생이야. 중국을 가든 미국을 가든 그건 걔 인생이라고. 네 아들 인생인 것처럼 내 아들도 그리 사는 게 지 인생이야. 애희가 천천히 말을 한다. 이제야 혀가 풀렸나 보네. 그래, 그렇게 천천히, 천천히 해보아. 괜찮아. 그깟 알츠하이머가 무슨 대수야?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하면서 싸워보아. 야, 알츠하이머야. 와라 하고 대들어보아. 오다가도 도망갈 거야. 분자씨는 알츠하이머에게 들으라는 듯이 소리를 지른다. 애희가 식탁 밑에 두었던 닳고 다른 고스톱 방석을 편다. 분자씨가 알츠하이머를 쫓아내 준 것처럼 애희의 얼굴이 밝아지고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온다. 분자씨가 화투장을 들고 섞다가 패를 돌리며 쉬지 않고 떠든다. 일주일에 세 번 A를 찾는 것은 저렇게 한국말로 떠들고 싶어서일 것이다. 마치 젊은 날 받은 수모를 복수라도 하듯이 마음껏 A를 구박한다. A희는 그런 구박을 받아도 찾아와 고스톱 상대가 되어주는 분자 씨가 고맙다. 고스톱은 누가 만들어냈는지 재미있고 시간 보내기에는 최고다. 알츠하이머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지만 애희는 고스톱 칠 때는 정상인 못지않다. 똥이다. 똥이나 싸라. 이 시점에서 똥이 나올 것 같자 분자씨는 설마하는 심정으로 소리를 내지른다. 삶은 언제나 분자씨가 희망한 대로 굴러가지 않는다. 그러나 가끔은 딱 들어맞을 때가 있다. 분자씨는 똥광을 뒤집어 똥껍데기 위에 패대기 쳤다. 애희가 기분 좋게 웃는다. 킥킥킥 기분 좋게 웃으니 알츠하이머 환자 같지 않고 성한 사람 같다. 애희가 분자씨가 싼 똥을 가져가니 광으로 났다. 애희가 자기 패를 보니 고도리도 붓고 홍단도 청단도 붙었다. 고를 한다. 분자씨는 연신 껍질만 집어간다. 피로 날 생각인가 보다. 마침 일러서 나온 다섯 끝짜리 풍이 들어온다. 청단도 났다. 애희는 다시 고를 한다. 투고다. 분자씨가 아까 똥 쌌던 것에 이어 홍사리도 똥을 싸자 애희가 들고 있던 홍사리로 먹었다. 홍단도 났다. 쓰리고의 광박의 청단과 홍단이다. 고도리가 남아있지만 애희는 여기서 스톱을 한다. 분자씨는 화투를 내던진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둘이 치는 고스톱에서 폐가 이렇게 한쪽으로만 몰리다니. 분자씨가 똥을 두 번이나 싸니 대형 사고가 난 것이다. 분자씨는 쌍피를 들고 있었다. 애희가 한 번만 더 고를 하면 분자씨는 피로 날 판이었다. 여기서 스톱을 하다니 화가 치밀어 오른 분자씨가 화투방석을 뒤집어 엎었다. 이 오라질 년이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애희가 소리를 내지른다. 이년아 너한테 배웠다. 너도 그러지 않았냐? 난 한 번 그랬는데 니년은 다섯 번째다. 한 번이고 다섯 번이고 그게 그거다 이년아. 미친년 한 번과 다섯 번이 어째 갔냐? 하긴 맨날 꼴찌를 도맡아 했으니 셈이나 하겠어? 그래 나 미친년이다. 병 걸려 누워있는 거 불쌍해. 다닐 곳 안 다니고 온 내가 미친년이야. 갈 곳 없어 온 줄 다 안다.
어느 골빈놈이 2년 좋다고 기다린다냐? 평소 순한 것처럼 보였던 애희도 한 번도 지지 않는다. 소방한테 소방맞아 그것도 못해본 년이 어디다 화풀이를 해 화풀이를. 한국 들어갔다가 되돌아온 거 보면 빤한 거지 뭐. 소박? 소박 맞았는데 맨날 사랑한다고 하냐? 하하하, 그래야 돈이 나오니까 맨날 사랑한다고 하지. 내 소방 욕하지 마. 심심하면 소방 두드려 패는 년아. 두드려 패도 독수 공방하는 내년보다는 낫다. 이 화상아, 내 여기 또다시 오면 인간이 아니다. 고집만 남은 두 여자가 아파트가 떠나갈 듯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싸우다가 화를 견디지 못하고 분사씨가 가방을 챙겨든다. 시작은 측은지심으로 시작하지만 매번 싸움으로 끝난다. 씩씩대며 현관을 향해 가던 분사씨가 멈추며 말한다. 어머나, 내 잔치국수. 잔치국수 해먹고 가. 애희가 현관으로 가 분자씨의 팔을 붙잡는다. 분자씨가 못 이기는 채 돌아와 아직 분이 안 풀렸는지 가방을 식탁 위에 던진다. 미안해. 이럴 때는 매번 애희가 사과한다. 매주 세 번 꼬박꼬박 와주는 고마운 분자씨인데 비록 화투방석을 뒤집어 엎었다지만 참아야 했다. 분자씨도 파토 낸 것은 자기라 애희에게 미안해진다. 분자씨는 미안하다는 말 대신에 자기가 사온 비닐백에서 잔치국수를 꺼낸다. 얇은 종이가 빼빼 마른 하얀 국수발의 몸을 감았다. 그걸 볼 때마다 분자씨는 고국을 떠나올 때 배고프고 헐벗었던 고국의 모습처럼 느껴진다. 못 살던 시절 지겹도록 먹던 잔치국수가 이국 땅에서 이렇게 그리울 줄이야. 애희가 매번 뒤뚱거리며 먹을 것을 해놓았었는데 잔치국수 사올 거라는 분자씨의 말에 점심 준비를 하지 않았다. 분자씨가 부엌에 들어가 물을 올리고 다시 팩을 넣고 국물을 우린다. 부엌에 서면 분자씨는 왼수 같은 남편이 그립다. 남편은 멸치똥을 따고 깨끗이 다듬어 다시 국물을 냈다. 그 맑은 국물에 조선 간장으로 은근하게 간을 하고 쫄깃하게 삶아낸 잔치국수를 말았다. 귀찮지도 않은지 매번 달걀 지단으로 하얗고 노랗게 장식하는 것도 빼먹지 않았다. 거기에 한국에서 공수해온 고춧가루를 살짝 뿌리면 없던 식욕도 막 살아났다. 한인들과 가끔 분자신의 앞마당에서 파티를 열었다. 바베큐로 소시지와 햄을 굽고 한인마트에서 사온 소주를 마시며 웃고 떠들었다. 술기운이 어느 정도 오르면 남편은 잔치국수 한 그릇을 말아 이까심하게 해주었다. 뜨거운 잔치국수를 훌훌 마시면 뱃속이 따뜻해지면서 온몸이 뜨거워졌다. 그렇게 몸이 따스해지면서 마치 고향마당 한가운데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더 이상 흥겨울 수가 없었다. 그 왼수가 말아준 잔치국수 한 그릇 먹고 싶다. 분자씨가 아무리 해도 남편이 말은 잔치국수 맛이 나지 않는다. 이영만리 땅에 50년 넘게 살면서도 분자씨의 몸은 떠나올 때 먹던 그 음식을 조금도 잊지 않았다. 쌀이 모자라니 밀가루를 많이 먹으라고, 그러면 서양 사람처럼 키 큰다고 나라에서 분식을 장려하던 시절이었다. 가슴에 분식 장렬한 리본을 달고 다녔다. 점심은 잔치국수를 지겹도록 말아먹었다. 젠장 나이 들어가니 그때 먹던 음식이 왜 이다지 그리운지. 고국은 그립지 않다. 분자씨가 고국을 떠날 때는 세계에서 몇 안 되게 가난했던 고국이었다. 지금은 세계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 나라가 되었다고 한다. 분자씨는 언제나 태블릿 PC로 고국 뉴스를 시청하는데 그런 소리가 나올 때마다 기분이 좋기도 하고 언짢기도 하다. 분자씨가 그리운 것은 지금 잘 사는 고국이 아니고
떠나던 때 춥고 배고프고 헐벗었던 시절의 고국이다. 고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전하는 고국 소식은 딴 나라 얘기 같다. 복중의 지하철을 탔는데 추워서 감기 들 정도였다. 집집마다 에어컨은 기본이고 대형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가 다 있고 그 안에 먹을 것을 꽉꽉 쟁여놓고 먹더라. 한국은 열쇠가 사라졌다. 시골까지 숫자만 누르면 열리는 번호키다. 재래식 변소는 볼 수가 없고 시골 구석까지 다 수세식 변기다. 뿐만 아니라 도시의 웬만한 집에는 다 비데가 있다. 지하철은 아마도 세계에서 제일 쾌적하고 편리할 거다. 춘천도 천안도 이천도 김포도 포천까지 다 전철이 다닌다. 뿐만 아니라 인천도 부산도 다 지하철이 잘 되어 있어 차 없이 다니는 것이 더 편하다. 인천공항에서 내려다보면 한국은 온통 숲이다. 독일처럼 나무숲이 아니고 아파트 숲이다. 어떤 곳은 아파트가 산보다 더 높다. 그리고 온통 길이다. 산이 막혀있으면 터널을 뚫어 길을 내고 바다가 막고있으면 바다 위로 길을 내고 도시가 형성되어 있어 길을 못 낼 때는 하늘 위로 길을 내더라. 길이 하늘 위를 막 휘돌며 다니는 것을 보니 아마도 길 만드는 토목 기술은 세계 최고일 것 같다. 시골집 밭에 가보니 집집마다 다 지하수가 있어 가물어도 물 걱정을 안 하더라. 아마도 전기와 물 소비량은 세계 최고일 것 같다. 땅도 몇십억, 집도 몇십억, 모두 다 몇십억씩 하는 집에서 억억대면서 살더라. 분자 씨가 처음 독일에 와보니 독일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땅 짚고 헤엄치는 것 같았다.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기름지고 넓은 땅에 곡식을 떨어뜨리기만 해도 쑥쑥 자랐다. 독일 땅에서 자라는 것은 무엇이든 크다. 나무도 크고 마늘도 파도 밀도 심지어 꽃도 크다. 독일의 민들레꽃과 애기똥 불꽃은 너무 커서 징그럽다. 분자 씨는 독일 사람도 커서 징그럽다. 대부분 산인 한국은 산을 일군 척박한 땅에 곡식을 심어 먹었다. 그러니 곡식 알갱이도 잘고 나무도 삐뚤빼뚤 아무렇게나 자라고 민들레꽃도 애기똥 불꽃도 다 작다. 그런데 곡식도 알이 잔 것이 맛이 있고 삐뚤빼뚤 자란 나무들이 아름답고 애기똥 불꽃은 작고 앙증맞고 예쁘다. 물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작지만 알토란같이 탄탄하고 정겹다. 땅 짚고 헤엄치던 사람과 처음부터 깊은 바다에서 수영을 배운 사람 중 누가 더 수영을 잘할까? 분자 씨는 독일에 왔을 때 만일 한국 사람들을 이곳에 불어넣으면 독일 사람보다 몇 배 더 잘 살 것이라고 생각했다.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사람만이 유일한 자원인 고국이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자 독일 사람이 한국 사람 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한국 사람 부지런하고 똑똑하다고 다들 인정한다. 내 나라가 잘 산다니 좋기는 하다. 하지만 분자 씨는 이상하게 변해버린 지금의 고국이 싫다. 누구는 아파트를 사서 두 배 세 배 올랐다고 천문학적인 숫자를 말한다. 누구는 집이 수십 채라 하고 누구는 땅값이 열 배가 올랐다고 하고 누구는 부모에게 몇십억짜리 땅을 받았다 하고 어느 국회의원은 빌딩이 몇 채라 하고 독일에 앉아있어도 그런 소리 들으면 왠지 불안하다. 분자 씨가 독일이 좋은 것은 10년 전 집값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오르지 않는 집을 살 필요가 없다고 느끼면 월세를 내고 살고 월세 내는 것이 싫으면 집을 사서 살면 된다. 월세를 내든 집을 사든 그것은 개인의 선택이다. 집이 꼭 투기 수단이 되어 온 국민이 부동산에 매달려 돈 버느라고 억억대는 것이 싫다.
잔치국수를 해서 식탁에 올려놓았더니 애희가 뒤뚱거리며 와서 앉는다. 아무리 고명을 예쁘게 하려고 애써도 남편처럼 되지 않는다. 맛있어 보이라고 얹은 고명이 숭덩숭덩 들쑥날쑥이라 오히려 식욕을 떨어뜨린다. 분자씨는 자기가 말아놓은 국수를 보며 쑥스러워 웃는다. 맛만 있으면 되지 하며 애희가 숟갈로 국물을 떠서 입에 넣는다. 말이 없다. 분자씨도 국물을 먹어본다. 짜다. 분자씨가 간을 본 것은 왜 맨날 이랬다 저랬다 하는지 정말로 알 수 없다. 분자씨는 왼수 같은 남편이 전혀 생각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요즘은 시도 때도 없이 생각이 난다. 연금이 입금될 때마다 많은 연금을 타는 것이 남편 덕분인 것 같아 생각나고 밥할 때마다 이렇게 귀찮은 것을 평생 해 주었구나 싶어 생각나고 무엇보다 혼자 텅 빈 아파트에 앉아 있을 때 그래도 싸울 남편이라도 있으면 외롭지 않을 것 같았다. 낮에는 쇼핑 다니고 여기저기 싸돌아다니지만 저녁은 꼼짝없이 혼자 앉아 있어야 한다. 분자씨는 쏠라쏠라 대는 독일 방송은 싫다. 시내 동생이 네테탈로 이사 가기 전에 태블릿 PC로 한국 드라마 보는 방법을 수십 번 가르쳐 주었다. 아니, 수백 번 가르쳐 주었다. 이젠 혼자서 한국 드라마를 뽑아볼 수 있다. 처음에 독일에 앉아서 한국 안방에서 방영되는 드라마를 볼 수 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믿어지지 않았다. 구두쇠 분자씨가 가장 비싼 태블릿 PC를 산 것은 한국 드라마를 볼 수 있다고 했어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과는 시간 차이가 나도 아무 때고 시간이 날 때 뽑아볼 수 있는 것이다. 한국 드라마는 한국 음식처럼 쫄깃하고 감칠맛이 있다. 어떤 때는 가슴을 조아리다가 오줌을 지르기도 한다. 분자씨는 요즘 한국 드라마 보는 재미로 산다. 맛이 있건 없건 간에 나이 든 사람들은 어릴 때 식습관으로 밥을 먹는다. 후루룩거리며 국수가 목구멍으로 부드럽게 넘어간다. 독일에 살면서 고급 음식에 대한 맛은 평가할 수가 없다. 김치면 맛이 있건 없건 간에 다 맛이 있다. 국수도 잡채도 그렇다. 그저 한국의 먹거리라면 모두 맛있다. 싫다는 애희를 휠체어에 태우고 밖으로 나왔다. 이 길을 따라가면 라인강이 나온다. 라인강가에는 맥주집이 즐비했다. 젊은 날에는 저 맥주집에 가서 자주 맥주를 마셨다. 분자씨는 언제부터인가 라인강에 가지 않았다. 큰아들이 맥주를 마시고 음주운전한 차에 치여 죽은 후부터 분자씨는 강 쪽을 향해 휠체어를 밀었다. 라인강 가는 거야? 어, 거긴 안 가잖아. 오늘은 가보려고. 난 요즘 뭐든지 팔자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 아이가 그렇게 죽은 것도 내 팔자라서 그랬던 것 같아. 애희야, 팔자 있지. 1, 2, 3, 4, 5, 6, 7, 8 할 때 8. 어, 아라비아 숫자 8자? 그 숫자를 보아. 똑바로 세워놔도 8자고 거꾸로 세워놔도 8자야. 이리 봐도 8자, 저리 봐도 8자. 또 숫자를 잘못 썼을 때 다른 숫자는 다 억지로 고칠 수가 있어. 하지만 이 8자만은 억지로도 고칠 수가 없어. 그래서 팔자 도망은 못한다고 하지. 왼수 같은 남편도 내 팔자니까 만난 거고 아들도 내 팔자가 사나우니까 그 나이에 그렇게 간 거고 그 왼수가 아들 보상금 나온 거 다 사기당해 날렸잖아. 지금 생각해보면 그 돈으로 호의호식했으면 마음이 편했을까 싶어. 날리고 나니 오히려 홀가분해. 아들을 그렇게 보내고 보상금으로 잘 먹고 잘 살았다고 쳐. 얼마나 순간순간 괴로웠겠어? 아마도 병이 나서 제명에 죽지도 못했을 거야. 애희는 벼랑간 철학자 같아진 분자씨를 낯설게 바라보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왠수왠수 하지만 남편 생각이 어쩜 옳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젊은 날 즐기며 살다가 나이 들어 연금 나오면 그걸로 살아가도 되는 것을 남편은 늘 그렇게 말하며 집을 예쁘게 꾸며놓고 잘 먹고 편하게 살자고 했어. 그것이 행복이라며 너도 보았지? 내 남편 화단 갖고 놓은 거 말이야. 그럼 너희 집 꽃밭은 언제나 크고 탐스러운 꽃송이가 가득했지. 튤립뿐 아니라 한국에서 가져온 봉선화와 분꽃도 여름 내내 꽃밭을 장식했지. 여름이면 꽃 구경 갔었잖아, 너네 집으로. 그래서 파티도 자주 했지. 애희가 거들었다. 나는 거기다 야채를 심어야지 꽃을 키운다고 타박하곤 했어. 난 막대 먹어서 그런지 편안하고 고급스럽게 사는 게 불안해. 사치로만 여겨졌어. 그래서 맨날 남편과 싸웠어.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이 옳았던 것 같아. 그러나 한인 사회에서 모두 널 부러워했어. 그래?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좋아서 내 손으로 반스 끈을 푼 남자와 살았으니 더 바랄 것이 뭐 있어? 그래도 그 인간 그 인물에 딴짓하지 않고 나만 바라보고 산 것도 고마워. 아마도 돈의 힘일 거야. 내가 돈 많이 벌어다 주어서 딴짓 못했던 거지. 애희는 분자씨의 넋두리를 들으며 남편이 이웃 여사랑 바람이 났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무마하느라 여자의 남편에게 거액의 돈을 주었다는 소문이 이곳 뒤셀도르프 바닥에 파다했지만 분자씨는 모르고 있다. 애희야, 맨날 사랑한다는 내 남편 여자 얻어서 살지? 다 알고 있으니 속 시원하게 말해보아. 분자씨는 A에게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던 것을 묻는다. 평생 혼자 살아온 A에게 그것은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A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가 독일에 온 건 돈 벌기 위한 것도 있지만 남편과 그거 하는 것이 싫어서였어. 우린 여섯 식구가 한 방에서 잤는데 남편은 시어머니가 옆에 있어도 밤마다 날 더듬는 거야. 그러니 하고 싶겠니? 난 그 손길을 피해 매일 밤 담벼락에 붙어서 잤다니까. 아들은 어떻게 생겨났는지 모르겠어. 그러다가 내가 독일 간다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쫓아왔지. 지금도 그걸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아. 그래서 난 남자가 싫어. 오늘은 내숭 떨며 안 하던 말을 애희가 한다. 분자씨는 애희가 유난히 남자를 멀리하는 이유를 이제야 알았다. 10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씩 한국에 들어갔었잖아. 그때마다 아들과 남편이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 남편은 결혼하지 않고 오로지 나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 그럼 난 독일에 돌아와서 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보냈지? 가끔 남편으로부터 사랑한다는 긴 편지가 왔어. 퇴직했을 때 한국에 들어갔었잖아. 이젠 나도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했지. 그때서야 남편은 함께 살고 있는 여자를 인사시켰어. 여자가 낳은 딸과 아들도 같이. 내 속으로 난 아들은 서먹하기만 했어. 하긴 내가 키우지 않았으니 서먹할 밖에. 한국에는 어디에도 내 자리가 없더라. 가면 뭐해? 내가 있을 것도 없는데 난 여기 독일이 좋아. 애희는 베일에 가려있던 자기 얘기를 쏟아냈다. 눈치 빠른 분사씨가 짐작했던 대로다. 애희의 입으로 확인한 것뿐이다. 너 양로원에 들어가면 난 버티는 데까지 버티다가 요양원에 들어갈 거야. 너만큼은 아니지만 연금도 나오잖아. 그래도 우리가 독일에 와서 일했으니까 연금도 나오고 다행이지. 분자씨가 애희를 위로하며 말한다. 넌 고생 많이 했으니까 좋은 양로원에 들어가서 호강하면서 잘 살아. 거기서는 성질 좀 죽이고. 내가 들어간다는 그 양로원은 나도 소문 들어서 알아. 요양원 시설이 별 다섯 개 호텔보다 더 좋다더라.
거기 들어가 보면 별천지 같대. 의사와 간호사가 늘 거수를 해서 아프면 고쳐주고 때마다 먹을 거 주고 재워주고 그러니 한번 들어가면 오래 산대. 넌 건강하니까 100살까지 아니 네 목표대로 120살까지 살 거야. 애희가 부러운 듯이 말한다. 그래 한국 들어가면 뭐라니? 여기서 살아. 무슨 일 있으면 내 태탈 사는 시내에게 의논해. 걔는 착하고 똑똑하니까 잘 해결해 줄 거야. 한국 사람끼리 이 먼 나라에서 서로 도우며 살아야지. 알았어. 시내 똑똑한 거야. 이 잘난 독일 사람들도 인정하잖아. 나 시내 마장에 가보았었는데 글쎄 시내가 말 트레이닝을 얼마나 잘 시켜놓았는지 시내 말이 제일 똑똑하더라. 말도 시내가 제일 잘 타. 마장 사람들이 시내랑 외숙 나가고 싶어 안달이래. 한국 사람 어디 사나 다 똑똑하고 억척이야. 시내처럼 또 분자너처럼. 분자씨가 그 똑똑했던 애희에게 칭찬받기는 처음이다. 기분이 좋다. 분자씨가 한마디 더한다. 그리고 애희 너처럼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싸우던 것이 잔치국수 한 그릇으로 다 사라지고 한 사람은 휠체어를 밀고 한 사람은 휠체어에 앉아 서로가 서로의 앞날을 걱정해 준다. 낯선 땅에 와서 이제껏 살았는데 내 나라보다 3배 이상 더 산 나라에서 뭐가 걱정인가 싶다. 라인강에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석탄 실어 나르는 화물선이 지나고 있다. 강을 바라보던 애희가 조용히 분자씨의 손을 잡는다. 분자씨가 애희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싼다. 분자야, 나 너한테 사과할 게 있어. 간호학교 때 내가 네 손바닥을 세게 때렸던 거. 나는 네가 공부를 안 해서 못하는 줄 알았어. 나한테 세게 맞으면 분해서라도 공부하지 않을까 해서. 나중에 간호 공부하면서 보니까 그것도 일종의 병이라더라. 난독증이라는 병. 넌 공부를 못했어도 얼마나 열심히 살았니? 지금 생각해보면 넌 사는 것은 1등이야. 난 꼴찌고. 분자씨는 애희의 손을 꼭 쥔다. 콧등이 찌르르해 온다. 분자씨는 학교 다닐 때 지겹도록 듣던 그 꼴찌에서 벗어나려고 얼마나 열심히 달려왔던가. 그때 1등이 분자씨에게 말한다. 내가 1등이라고. 분자씨 눈가에 물기가 돈다. 잔치국수 감상 잘 하셨습니까? 분자씨는 평생 남편을 먹여 살렸고 씀씀이가 해픈 남편을 두들겨 패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 왼수 같은 남편을 오히려 그리워하며 양로원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애희 여사는 평생 돈을 벌어 고국의 남편에게 송금했지만 이제 알츠하이머가 걸려 거동이 불편한데도 그 남편과 자식은 그녀를 돌보지 않습니다. 그런 애희 여사의 인생이 참 허망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한 삶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돈은 자기 자신을 위함에 그리고 훗날 늙어서 외로움을 이길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을 채색하는 데 요긴하게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